도전장을 보내주신 분이 10분이나 되세요. 솔직히 제가 10분 모두를 감당하기는 좀 버겁거든요. 지원군. 지원군을 불렀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전자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약간 이를 갈고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먹갱 채널에서 대형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영종소방서. 제가 1년 전에 영종소방서에 와서 콘텐츠 촬영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우리 영종소방서 소방대원 분들께서 제게 도전장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스케일이 좀 큽니다. 도전장을 보내주신 분이 10분이나 되세요. 솔직히 제가 10분 모두를 감당하기는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지원군을 불렀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일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먹방계 자칭 설현, 그리고 먹갱 채널의 단골 손님이죠. 나와주세요. 와, 아, 씨. 아,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올라온 지원군 아미입니다. 와. 아, 오늘 또 아미 언니가 이렇게 컨텐츠 초대를 했는데, 와, 또 수락해 주셨네요. 아, 왜 또 불러 나를 여기 인천까지. 어떤 컨텐츠인지 아시죠? 오늘 그냥 열심히 먹고 가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정확한 건 잘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미 언니가 첫 번째 게스트 분으로 나와 주셨고요. 이번엔 또 두 번째 게스트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누굴까? 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먹방계의 도전 먹방으로 떠오르는 신예. 스피드 하면 이분이죠. 아, 스피드 하면은. 아, 스피드 하면 또 이분이죠. 아주 잘 먹습니다. 자, 나와 주세요. 아! 새별입니다. 새별이 어딨죠? 새별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올라온 소유비입니다. 와. 자, 오늘 이렇게 아미 언니랑 그리고 유비랑 같이 콘텐츠를 진행해 볼 건데요, 과연 어떤 콘텐츠일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출동! 출동!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진짜 하지 말라고. 진짜, 아, 진짜 가기 싫어. 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갱이다. 이거 뭐예요?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늘 먹갱이 오늘 실물 영접을 한다고 그래서. 아, 근데 왜 이렇게 사진이 더 이쁘지? 한 번씩 들어볼까요? 야, 누구야 이거? 네? 누구야? AI가 만들어준. 누구야? 아, 네, 여러분 일단 비교샷 한 번씩. 아, 이런 것도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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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다 진짜. 아, 아닙니다. 아, 제가 1년 전에 네. 한번 방문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도전자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아, 약간 이를 갈고 오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대결하셨던 분들도 좀. 어, 어, 그때 두 분, 네. 두 분 되게 못 드셨고. 어, 뭔가 두 분 보니까 조금 살짝 자신감이 좀 상승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룰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앞에 음식이 쫙 깔려 있거든요. 1번 짜장면 5그릇, 2번 햄버거 10개, 그리고 3번 초밥 70개, 그리고 4번 불닭볶음면 라면 컵라면으로 10개입니다. 요거를 이제 10분이서 의리 게임이죠. 의리 있으시죠? 이제 릴레이로 드시면 되거든요. 한 분이 먼저 나오셔서 드시고 배부르시면 이제 빠지시고 다른 분이 투입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되시고요. 이제 소방대원분들 먼저 시작하실 건데 여기 타이머가 있습니다. 몇 분 만에 먹는지 시간을 잴 거예요. 만약에 30분이 나오셨다, 근데 저희가 뭐 25분이 나왔다, 그럼 저희가 이기는 거고요. 저희보다 시간초가 적으시면은 소방대원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방대원분들은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번. 아, 역시. 네.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네, 건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아, 오, 다크호스라서 마지막. 예,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짜장면이 불기 전에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자, 이렇게 짜장면도 다 비벼 놨고요. 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스피드로 승부하겠습니다. 오, 몇 그릇 드실 것 같아요? 일단 목표는 세 그릇인데. 세 그릇이요? 아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예, 목표는 크게 잡으라고 했으니까. 네네. 자, 그러면 제가 시작과 동시에 타이머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아, 그 여기 혹시 식사하시는 건가요? 아니, 너무 식사하시는데 단무지 언제 드려야 되나? 아직도 한 그릇 못 먹었어? 오, 하나 끝나셨어? 오! 오, 두 개? 무리하지 마세요. 그 뒤에 분들 많으시잖아요. 해그를 먹기로 했으니까. 한 줌 일어나려고 엉덩이가 직접해서 한다, 너 지금. 하나 더? 아, 근데 양은 좀. 교대 시간도 들어갑니다. 카운트. 뭐 부분이 없어 그냥. 아니 이게 지금 짜장면이 조금 불어가지고 양이 지금 두 배란 말이야. 어떡하지 우리? 그니까 그 힘드시면 교대하셔도 되는데 입 댄 거 안 드신데. 아 진짜. 아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와, 두 그릇 다 드시네 그래도. 오, 거의 다 드셨어 두 그릇. 지금 거의 짜장면이 곱빼기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도 아직 짜장면 한 그릇 나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하나 더. 하나 더. 아, 오, 진짜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 무리하지 마세요. 아, 진짜. 와, 이분 푸드파이터. 푸드파이터 분. 아. 오우. 오, 맛있는 소리나, 맛있는 소리. 멘친다, 멘친다. 우와! 자, 12분 때 햄버거 진입했습니다. 12분 때 짜장면 다섯 그릇 12분 걸렸습니다. 오, 맛있겠다. 아, 또 이렇게 챙겨주시는 전우회. 그 우리 유비가 또 푸파의 일가견이 있잖아. 약간 팁을 한번 드려볼까? 그렇게 자꾸 맛을 느끼시면서. 오. 하나 더. 오. 하나 더. 하나 더.
음식이 끝나겠는데? 그치. 양을 좀 더 늘렸어야 했나 봐. 많아요, 많아. 힘드시면 먹던 거 그대로 내려두고 터치하시면 이제 다음 분이 먹던 거 드실 거예요. 이걸로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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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췄어! 와, 이제 끝이겠지? 어? 작년에 진짜 못 드셨던 햄버거를 좋아하시나 보다. 나 안 먹어. 아, 물 그렇게 드시면 물배 차실 텐데. 이거 하나 먹고 빠지시면 유튜브 각이에요. 고민한다, 고민한다. 오. 오, 하나 더. 와! 다 삼키고, 다 삼키고 토스 하셔야 돼요. 다 삼키고. 안 되겠다. 너무 슬퍼. 넘어가세요, 그냥.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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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오. 뭐야? 뭐야? 두입 먹었는데 반 없어졌어. 처음 나 저렇게. 오! 뭐야, 벌써 끝이야? 20분이면 우리는 초밥 끝나 있을 것 같은데? 바톤 터치! 바톤 터치! 식사하시는데? 아! 지금 촬영 중에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9분이 계세요. 한 분은 이제 잠깐 출장 가셔가지고 마지막에 투입될 거예요. 오! 하나 더! 하나 더! 오! 관략금도 날렵하십니다. 잘 씹으시니. 관략금은 아, 여기. 그 뭐냐, 저작권. 빠르게 교대하실게요. 오! 자, 이제 초밥 먹기 시작해서 이제 컵라면 세팅 들어갈게요. 자, 이분이 7번째 순서예요. 7번째. 이제 뒤에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밥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와. 두 번째. 음식을 다람쥐 같이. 아, 먹는 거 볼수록 배고파. 아, 먹고 싶다, 진짜. 이야, 세판 가능하실까요? 무서워.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초밥, 두 판째 마지막 초밥입니다. 와, 아저씨 한 분이.
오! 와, 세 판. 오. 세 판이면 30피스거든요. 아, 이렇게 뒷모습이 촬영해 보이시지?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 혹시 결혼하셨나요? 미혼이에요. 아, 빨리 죄송하다고 해. 어때 사귀실래요? 아! 마지막. 마지막. 이야. 와, 과장님 대박. 와, 락교까지. 오! 아! 분량 너무 받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진짜로? 와, 여러분 이제 30피스 지나서 네 판째 드셨어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돼요? 아, 네. 끝나셨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유효진 화이팅! 화이팅! 46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초밥은 지금 드시는 거 빼면 세 판 남았어요. 어떻게 조신하게 드시는데? 좀 약간 엘레강스 먹방으로. 그건 게 암이네. 근데 진짜 씹는 소리가 안 나요. 씹고 계시긴 한 거죠. 아, 원래 소식 가세요? 아. 근데 왜 선수로 나오신 거죠? 아, 비주얼. 여기 히든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오. 아, 우리 또 드시는 와중에 열 번째 분 마지막 선수분. 아, 지금 이제 초밥 두 판에다가 불닭볶음면 10개가 남았는데 요거를 두 분이서 나눠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초밥 두 판은 아직 남았어요. 어떻게 더 드실 수 있으세요? 분량을 위해서 딱 여기까지. 아. 야! 인상이 화이팅! 화이팅! 오, 뭐야? 어, 삼켰어! 뭐야? 이거지! 뭐야? 그냥 삼키시는데, 초밥을? 김장 포도 파이트다. 방금 초밥 하나 쑥 사라지지 않았어? 근데 지금 뒤에 한 분 남으셨는데, 혼자서 라면 10개. 두 분 들어오세요. 어, 뭐야, 잘생기셨어. 언니 나 설렜다. 설렜어? 아, 유비 설렜대요. 오, 한 판. 아, 그래도 빠르시다. 어, 1시간 52, 53, 54, 55, 56, 7, 8, 9, 10. 딱 1시간 됐습니다. 저기 뜨겁다. 김이 모락모락 난다. 와, 김 펄펄 나는데? 초밥 두 판 드시고 불닭 지금 두 개째입니다. 와, 시원시원하다. 어, 근데 먹는 거 진짜 시원시원하게 드신다. 뭐야, 밀당 하시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근데 요게 앞에서 좀 빨리 드셔줘야 면이 지금 점점 증식하고 있거든요. 우와, 뭐야, 또야? 또예요? 또?
또 또? 아하하. 아, 저... 우와, 안경까지 멋있어. 지금 10번째 마지막 분 시작하셨고요. 지금 이제 6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뒤에 두 분 더 남으셨어요? 오, 세 개째? 잠깐, 그 눈빛 뭐죠? 그 눈빛 뭐죠? 불량이 없다. 아, 불량 양보해 주시려고. 자, 이제 불닭볶음면 다섯 개 남았습니다. 다섯 개. 시간은 6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하나 드시지 않으셨어요? 오, 하나 더? 오! 오, 컵라면 4개 쉽지 않은데. 속도는 아까보다 현저히 느려지셨습니다. 지금 속도전인데 속도가 느려요. 저 같았으면 그냥 뒤에 분께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4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뒤에 두 분 남으셨거든요. 오. 육수 때문에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아. 아우. 오! 그거 남기시면 뒤에 분이 드실 건데. 아. 다 먹었어. 오, 잘 드시네. 앞에서 부담을 주시네. 팬분들이신데. 아, 죄송해요. 저도 좀 앞에서 보면 안 돼요? 아, 일로 와봐, 유비야. 빨리 와. 빨리 와. 파이팅!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두 개째. 아! 저희 엔딩 요정입니다. 가자, 가자! 오! 오! 오, 뭐야? 뭐야? 자, 지금 한 컵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7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마지막이다! 마지막! 오! 뭐야? 와, 대단하다. 진성화! 진성화! 헤이! 진성화! 헤이! 진성화! 헤이! 진성화! 아, 금리. 와! 자, 이제 삼키기만 하면 돼, 삼키기만. 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분들, 와, 길고도 길었습니다. 기록은 77분 52초 나왔습니다. 와, 진짜 고생들 너무 많으셨어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치우고 세팅을 하고 우리 팀, 우리 유튜버 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이렇게 음식 세팅을 다시 했고요. 아까랑 메뉴는 동일합니다. 이제 컵라면은 이따가 초밥 먹을 때 들어오는 걸로 하고 저희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1번 타자! 막둥이! 막둥이! 자,
자, 2번으로 우리 아미 언니가 나갈 거고요. 이제 마지막 타자로 제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짜장면이 양이 복고백이 아닌가요? 야, 이거 그냥 두 그릇인데 이거 하나에? 일단 힘내라. 화이팅해라. 하나, 둘, 셋, 시작!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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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마셔. 네. 와! 자, 여기 짜장 떡볶이 아니죠? 아, 근데 짜장면 양이 진짜 많기는 해요. 지금 많이 불었어요. 고유비. 고유비. 물티슈 필요하신가요? 와! 지금 두 그릇 먹었는데 2분 지났어요, 2분. 와. 이야. 내가 등산했던 괴물짜장보다 양 많을 것 같아. 와, 그래 보인다, 야. 아, 든든하다. 아군이라 다행이야. 와! 끝났어! 세 그릇 끝! 짬뽕 국물 있나요? 짬뽕 국물 있나요? 짬뽕 국물? 자, 이제 4분 지났어요. 아까 짜장면 다 드셨을 때가 한 20분 지나지 않으셨나요? 아우, 역시 짬뽕 국물 같이 먹어줘야 돼. 아, 먹을 줄 알아. 그 와중에 또 맛을 또 찾네. 아유. 천천히 먹어, 천천히. 시간 많아, 시간 많아. 건강이 최우선이야, 건강. 와, 이게 멋있다. 와, 이제 다섯 그릇째 들어가는데 소유비 6분 지났어요. 구독 좋아요. 와. 6분. 지금 다섯 그릇째 먹고 있는데 6분 45초 지났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어. 아, 진짜 잘 먹는다 근데. 어, 나도. 와, 마지막 한 숟가락. 와. 이야. 와. 짜장면 9분 40초에 끝났습니다. 아, 언니 진짜 초밥까지만 먹어줘. 잠깐만. 그쵸? 나 트름했어. 하나 내가 먹게.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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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제 트름해서 소화됐대요. 하나 먹는데요. 이야, 믿음직스럽다. 먹고 싶었던 거야, 얘. 먹던 거 줘도 되니까 힘드면 나와. 아미 언니가 다 먹을 거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아미 언니가 다 먹을 거야. 무리하지 마. 오케이. 고고. 잘 먹겠습니다. 유비가 빨리 먹어줬어. 너무 여유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와, 한 입이. 와, 반이 없어졌어. 반이. 와. 그 식사하세요? 엘레강스 먹방. 엘레강스 먹방 아미암입니다. 우리 아미 언니가 또 엄청 잘 먹어요. 언니 햄버거 최대 몇 개 먹었었지? 햄버거를 안 좋아해요. 햄버거는
안 좋아해서 16개밖에 못 먹었어. 아, 햄버거를 안 좋아해서 16개를 먹었답니다, 여러분. 해볼만 하겠는데? 해볼만 하겠는데? 아, 잠깐만. 해볼만 하겠는데? 저희 14분 지났습니다. 14분. 자, 이제 햄버거 4개째 먹고 있습니다. 4개째. 역시 ASMR의 강자라고 조용하게 잘 먹네요. 아, 6개째입니다, 이제. 번갈아가면서 먹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소방서분들과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가능해요? 오, 가능한가요? 둘 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네, 두 개 있네요. 자. 햄버거 먹을게. 전 초밥 먹을래 했다고요. 불닭 먼저 먹고 초밥 먹자. 이게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불거든요. 아, 뜨겁네. 아, 근데 그러면 뭐 딴 거 먼저 먹어. 식을 때까지. 아빠, 이거 봐봐요. 먹뱃 아니죠? 소원 성취한 기분이 어때요? 맛있어요. 아, 표정 밝아진 거 봐. 자, 한 판 끝! 한 판 끝! 두 판째 갑니다. 아, 나 지금 불안한 게 초밥 다 먹고 나머지 다 나한테 줄까 봐. 그러고도 남을 언니라서. 와, 두 판! 자, 27분 지나고 있어요. 세 판째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응. 맛을 느끼지 말라고. 맛을 느끼지 말라고. 지금 우리 유빈은 해탈한 것 같은데. 정신차 왜 멘트가 하나도 없어? 말이라도 좀 해봐. 괜찮아? 세 판! 시원하다. 자, 불닭 한 컵 비웠고요.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반납하겠습니다, 이건. 아, 젠장. 어, 이은이 초밥만 먹는데?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초밥만 먹을 거예요? 네? 그 언니 주무시는데? 자,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미 언니가 초밥 한 판 먹고 있고요. 이제 초밥 두 판 남았고 햄버거 네 개 남았고 불닭 아홉 개 남았습니다. 먹고 있는데 언니 속도 안 되면. 파이팅! 와, 쑥!
저희도 두 명 지원 받았잖아요. 네. 추가로 해주셨잖아요. 아, 저희가 또 나가도 돼요? 네, 충분히 편하게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먹는데 옆에서 같이 네. 같이 해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불닭가루 뭐 두 개 남았고요. 영종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분들과 대결을 해보았는데요. 자, 결과는 우리 소방대원분들은 77분 52초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먹방 유튜버 팀은 64분 47초가 나와서 저희의 승리입니다. 아, 근데 중간에 또 이렇게 저희 걱정하셔가지고 룰을 한 번 더 바꿔주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또 두 명 추가해 주셨잖아요. 만약 그게 네. 없었으면 저희는 아예 다 먹지도 못할.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콘텐츠 같이 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구나를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직접 짜장 그 부른 짜장면 두 젓가락 딱 먹고 나서 그릇에 있는 남아 있는 거 봤을 때 아, 이걸 다 어떻게 먹지? 더 열심히 소방관이란 직업 보람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 지원군으로 나와준 우리 유비랑 아미 언니 소감도 한 번씩 들어볼게요. 제가 짜장면 원래 다섯 개랑 그 햄버거 다섯 개 진짜 먹어주고 싶었는데 되게 짜장면이 의도치 않게 생겨 먹어가지고 그쵸. 언니한테 너무 햄버거를 몰아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아,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 짜장면 먹었으면 저희도 짜장면에서 끝났어요. 자, 우리 아미 언니 또 소감. 자,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도 하지 않는 도전 먹방을 오늘 여기서 또 열심히 했는데요. 아, 생색 내시는 건가요? 맞아요. 이 정도는 내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내셔도 되죠. 내셔도 되죠. 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또 소방관 분들과 맞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방대원분들과 뜻깊은 자리에서 뜻깊은 시간 보내보았는데요. 굉장히 진짜 열정적인 도전이었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죠? 아, 11월이 불조신 강조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려면 소방관들뿐만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같이 한번 경각심을 갖는 취지에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전하게 행복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